반찬이 없다, 반찬이 없다. 밥을. 어머. 어, 요리를 하시려고. 대박. 아, 요리 좀 나시나 보다. 어? 아침에 반찬 하려고? 아니, 콩나물만 좀 안 쳐놀라. 이 색깔이 잡혀내가. 이거 다, 그냥 다 해버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와. 어우. 우와. 원료 포장하는 그런 생산지 하고 있어요. 아, 주간, 야간, 그 다음 휴일, 뭐, 세 개 조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그런 근무 형태예요. 12시간 일을 하고, 예. 아침일찍 나가면은 애들 잘 때 들어오고, 야간 갈 때나 그럴 때는 아침에 애들 등원할 때나 등교할 때 퇴근을 해서. 차 타세요. 차 어떠한데? 여기까지. 아, 힘드시겠다. 어, 우리 가중족이 나빠요.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어. 잘 갔다 오셔. 네! 얼른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껌딱지. 오전에는 그래도 버틸만 한데, 오후가 되면은 피로가 확 와가지고. 아유, 힘드시겠다. 못 버티겠더라고요. 어, 힘들어. 그렇죠. 네. 엄마 네 명이서 엄마 부르면 네. 진짜 우와. 네 명은? 네. 아, 그러니까요. 우와,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예. 진짜, 예. 위인이잖아요, 이 정도. 네, 상상 안 돼요. 네. 그쵸. 와. 표창 받아야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서. 한번 넘겨주고. 네. 너 아까 다시 잔다며. 너 아까 다시 잔다며 안 그랬어? 오, 와. 네.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요. 와, 네. 와 칼부터가. 네. 와, 중식도. 네. 야. 맛있겠다. 콩나물국 먹어. 사골국 먹어. 근데 난 아빠야. 아침에 요리하는 게 참 뭔가 불만이야. 어? 응? 어? 아침에 요리하는 게 참 뭔가 불만이야. 왜 애들 먹지도 않는데 아침에 뭐하러 그렇게 할까? 아니 진성 씨 아침에 해봤자 뭐더냐. 애들 김에다가만 싸먹고 입맛 없어서 그러고만 마는데. 아, 근데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잘 먹고 그러고 가라고 나갈 때 어디라도 그치. 나가니까. 근데 진짜 먹기 싫어갖고 진짜 안 들어가. 어, 난 솔직히 그래. 아침에 당신 뚝딱뚝딱 그러면 불편해. 아하. 자, 그런 게 애들 때 챙겨주고 어쩌고 그러려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안 먹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런 소리. 아, 근데 조금 서운했어요. 서운해. 힘 빠지죠. 만약에 애들들이 커서라도 임신을 했었을 때나 그럴 때 뭐 생각나는 음식이 아빠 요리 그런 거. 그러면 아빠 왔다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에 가면 그거 좀 해줘. 네, 그런 기억으로 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멋진 아빠다. 일어나서 피곤한데. 그렇게 아 애기들이 잘 먹어주면 좋은데. 아빠. 엄마 맛있다 이거. 나 이번 거 드세요. 너 뭘로? 너도 밥 먹지 말라 엄마가. 아침밥도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그거 안 주려고. 아, 아빠만 먹으려고. 기분 상. 엄마가 밥 먹지 말래 아침에. 내가 언제 밥 먹는 사람들 이해가 못해.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전 국민의 엄마들 이해가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렇게. 말도 안 돼. 당신 그랬잖아. 아니 밥을 뭐하러 거창하게 먹냐고. 아침에 어차피 뚜닥뚜닥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그래 어차피 김에다가만 먹고 그럴 건데 뭐하러 많이 하냐 이 말이지. 그 사람 많이 한 게 뭐가 있어. 콩나물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진짜 간단하게 한 거야. 김에다 밥 먹어? 아니면 국에다가 먹어? 김? 너는 밥 뭐 먹어? 나 밥 김에다가 싸 먹을래. 김? 아 애들이 다 김만. 한 명은 콩나물 할 만한데. 어떻게 안 먹는 것을 아침에 아, 이렇게. 아 좀 그러네. 콩나물 아, 맛있는데. 네, 그 희한한 사람들이요. 일단 젓가락부터 가져오질 않았어요. 네. 이 안에서 보고 계세요. 속상해. 아 저래? 아 그래. 우리 김이 판치는 것 같다. 아유 속상하다 좀. 그죠? 김이 많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시컨 본인이 막 그렇게 해놓고 딱 차려놓으면은 애들은 안 먹으니까 그러면 또 그걸 서운해라 하고 아 나 힘들게 이거 했는데
아 진짜 힘든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생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인정만 받고 싶어라 해요. 네. 갔다 와. 밖에 문을 안 열어놓고 베란다는 여기만 열어놓고. 아이고. 밖에는 하나도 안 열어놓고. 항상 열어져 있으면 열어진 줄. 아 환상의 조. 대박이다. 되게 손발이 척척 맞는다. 합이 좋아. 오빠. 근데 저거 안 넣어놓을 거야? 매트? 넣어놔야지. 뭐지? 저번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애들도 춥다고 그러니까는 해놓은 거지. 애들한테 물어보고 했던 건데. 보일러를 돌리면 되잖아. 그래놓고 갖다 놓지도 않고 여기다가 계속 모아놨잖아. 어? 치우면 돼, 치우. 걸음걸이가 화가 났어. 그거 꺼내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그걸 꺼내? 아이고 냉동 얘기했잖아. 추워서 그랬다니까. 몇 번 얘기해. 추우면은 보일러를... 아까 보일러가 후딱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일러를 넣어도 어차피 금방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당신한테. 아무것도 그거 뭐야 내가 할게 갔다 와서 할게 뭐 맨날 갔다 와서 말만 그래놓고 정작 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난 뭐 피곤하네 어쩌네 그 소리만 하고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에이. 어떻게 이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 크게 된다니까. 야 배고파? 먹을 수 있겠어? 근데 먹을 수가 있을라나? 먹게 하지. 맛있어라 맛있어라. 제발. 너 왜 왜? 예? 왜요? 이거 국 끓인 거야, 오빠? 아? 국 끓였어? 국 끓였냐고? 콩나물 국 끓인 거야? 콩나물 국이잖아. 간 봤어? 어. 엄청 짠데? 엄청 짜? 어. 아 그럼 물을 완전 좀 많이 넣고 버려버리던가 반절 정도. 아침에 요리 하지 마. 이거 치우느라고 아침에 애들 막 그렇게 하고 막 설거지하고 좀 그러고. 나도 애들 뭐 아침을 안 먹이고 그러진 않아. 한 번도 먹이고 안 먹이고 그러진 않아. 알아. 누가 뭐 안 먹인다고 그랬냐? 근데 항상 국물은 먹어봐. 야, 하나야. 왜 달바닥에? 아, 싱겁, 진짜. 싱겁? 싱겁진 않은 것 같아. 싱겁. 입맛이. 그냥 줘도 돼. 이제 뜨거운 물 부서진 게 정수로 해갖고는. 불도 한번 푸르르 끓여야지. 안 끓여도 상관없어. 불도. 정수물 넣는데 뭘 끓여. 일단은 근데 그것도 김치도 없어갖고 김치 포기로 그거 사던가 안 그러면 담그던가 이번에도. 아이고 뭘 담냐 그냥. 아이고 뭘 담냐 해놓고서 담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먹더라. 아이고. 만담이에요? 곧 그거 하잖아 김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랬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맞아. 만담 하시는 것 같아 두 분이. 부부 만담. 그지 패턴이 패턴이. 호흡이 이것도 좋아. 어차피 뭐 매풍이 하지도 않으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끝났잖아 그때도. 자꾸 뭐 김치 담내 김치 집 어수선하게 하지 마. 아이고야. 하지 마. 어차피 먹는 김치. 벌려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뭐 벌리는 거 너무 싫어. 그럼 다 안 맞아요 진짜 사사건건.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안 붙어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둘 다. 보통 이러면 진짜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심심. 결혼 신혼에 신혼 때 좀 다툼이 좀 많았어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계속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감정이 서로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지치고 질렸었던 것 같아요. 이혼 싸웠다고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좀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와이프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아기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그때 생각으로는 참 뭐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뭐 조선소에도 일해보고 화물차도 했었었고
주말에는 인력사무소 나가서 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툼이나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싸우게 되고. 애기 생겼을 때요? 처음에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가지고 아무것도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신랑이 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독립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고 이제 뭣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 낳는데 아기 낳고 이제 신랑이 옆에 없었어요. 신랑이 저를 시댁에다 놓고 처음 보는 시부모님도 처음 보고 그러는데 시댁에다가 놓고 자기는 둘이 살던 그 집으로 그냥 갔어요. 왜요? 일 때문에. 아... 한 달? 한 달 정도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아기 낳고 한 달쯤이면은 그때 좀 신랑 보호가 좀 필요하고 그럴 텐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서 나 데리고 가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해도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 나도 지금 막 뭐 정신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 좀만 좀 편안하게 좀 참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막 버럭버럭 그렇게 내면은 자기 힘든 것만 좀 힘들다는 식으로 짜증을 좀 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지치고 하면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다가 그러면은 그냥 됐다 살지 말자 싶어서 둘 다 네, 이혼하게 된 것 같아요.